자, 그러면 오늘도 증시의 각을 한번 날카롭게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여의도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 안 외워져가지고 입에 안 붙어가지고 오늘 채권 얘기했으니까 채권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채권. 저는 별거 아니고 저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네. 한 달 만에 미국에서 레버리지론이 다시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레버리지론. 레버리지론이라고 하면 보통 금리가 대체적으로 좀 높은 일종의 뭐 서브프라임이라든가 이런 쪽. 그러니까 그런 쪽이라고 보면 되겠죠. 금리가 높은 쪽. 그러니까 최근에 달러 이러면서 이런 거는 전혀 발행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게 발행이 됐다는 게 의미가 좀 있죠. 근데 사실 4월 3일 기준으로 CCC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다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이 레버리지론이 발행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하이힐드 쪽에 이제 그 벌어졌던 스프레드가 줄어들기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그 발행을 했다는 거는 내가 채권 발행 이거 했다는 거 아니면 그 채권을 누군가 샀다는 거? 발행했다는 거죠. 발행 그 금리 하이 스프레드가 막 벌어지고 위험 하이힐드 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에너지 하이힐드는 2200BP까지 스프레드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22% 이상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 나 너희들 거 안 사. 네, 그렇죠. 누구도 안 사려고. 너희 오늘 망할 건지 어떻게 알고 사. 네. 그러니까 알젠티나도 그렇잖아요. 45% 주잖아요. 네. 니네 맨날 디폴트 내니까 니네 거 안 사. 아, 45% 줄게. 2년만 우리 디폴트한테 하면 너희 본전이잖아. 우리 이거 사.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그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은 신용 리스크가 커졌다라는 것이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높은 금리는 견뎌내기 어려운 기업들은 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얘기고 그런 상황에서 누가 채권을 발행한들 누가 사주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채권을 발행하면 누가 사주겠어요? 안 사죠. 50%, 50%면 사지. 50%면 50%도 안 살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안 살 수도 있지. 이게 이제 위험 선호도죠. 이게 위험 선호도예요. 리스크 테이킹을 하느냐, 리스크 헤지를 하느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 사가지고 50% 먹는 게 낫겠다. 아니, 어쨌든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레버리지론이 발행이 됐다라는 건 그만큼 그 위험에 대한 감내도가 조금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살 사람 좀 늘어났다. 네, 위험 자산 시장에서는 좋은 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 많이 급등을 해서 지금 두근두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뭐 도탄에 빠진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엉덩이를 잘 붙이셨던 분들이 잘하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럴 때 엉덩이를 그냥 붙이는 게 눈 딱 감고 그냥 여행 떠났다가 오는 게 훨씬 더 나은 경향이 많다 이런 경우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흥분하신 분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제가 좀 신중하니까 시장이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아 이제 신중하려고요. 신중하겠습니다. 진중하게. 네. 하여튼 정프로하고 저 곽도기 부장만 저 진중하면 되는구만. 우리들이 흥분한 날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같이 쌍으로다가. 네. 어제 야간 선물이 약 한 243을 기록했으니까 어제보다 한 3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네. 이것은 대략 20포인트대 상승을 예견하는 것이다. 선물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나마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주말 종가부터 해서 정말 오랜만에 약간의 콘텐코 델랑말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상당히 큰 백워데이션이었거든요. 콘텐코 백워데이션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우리가 미래를 거래하는 거를 선물이라고 그러고 지금 현재 거래하는 걸 현물, 즉 현물. 주식을 직접 거래하는 건 현물이라고 그러고 이 현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해서 거래하는 걸 선물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선물 시장은 보통은 미래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현물 시장보다 가격이 좀 높게 형성. 그렇죠. 예, 네, 그런 이런 일종의 이게 이제 보통은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이걸 우리는 콘텐코 뭐라고? 콘텐코. 예, 콘텐코라고 부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예를 들자면 이번처럼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오면 야 이거 내일 더 빠져 미래가 더 나빠질 거야 그러면 나는 더 낮은 쪽에 베팅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럼 선물이 현물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선물이 현물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이걸 일컬어 백워데이션 뭐라고요? 백워데이션. 네, 아니 정확하게 백워데이션. 백워데이션. 네. 감이 안 오니까 백워데이션. 네, 이렇게 백워데이션이 오는데 그 이 백워데이션 최근의 상황들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그 현물 공매도를 못 하겠잖아요.
현물 공매도. 네, 공매도를 그 4개월인가 6개월 동안 정지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롱숏 세력들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즉 사자 팔자를 동시에 하고 있었던 세력들은 있었거든요. 사모펀드나 이런 이런 애들이. 그러면 얘네들은 갑자기 어떻게? 그러면 이거 다 철회하고 새로 하지 마?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현물 롱은 그냥 하는데 현물 매도를 못하니 공매도를 못하니 선물로 매도 포지션을 잡았어요. 그래서 선물이 매도가 조금 더 세게 나오는 상황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세고데이션 될 가능성이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100워데이션이 나왔었고 그로 인해서 프로그램 그 매도가 더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차이 이것까지 설명해야 되나? 아, 선물을 공매도하는 건 허용이 돼요? 선물 시장은 안 닫혔잖아요. 닫힌 게 아니잖아요. 아~ 선물은 원래 그 줄다리기처럼 그렇지. 이건 가치 창조가 아니에요. 공매도만 서로, 못하는 거지. 서로 그냥 사고 선물 쇼치고 이런 거는 항상 할 수 있죠. 선물은 매도 매수가 같이 있어야 거래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주식 매도 매수 하는 것처럼. 그 현물을 공매도 못하니까 선물을 막 팔면서 그렇죠. 가격이 떨어졌다. 예, 선물이 더 떨어진 거죠. 그걸 이제 보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현물 매도 롱숏을 해야 되니까 네. 좀 어려운 얘기인가? 보정을 한다고요? 아니 현물 매도를 못하니까 네. 뭔가를 매도를 해야 롱숏이 그 뭐야 왁구가 맞는 거 아, 죄송합니다 그 뭔가 프레임 맞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선물 매도로 그렇게 해서 선물 매도로 인한 과도한 매도가 좀 더 나왔다는 거죠. 현물 매도할 걸 선물 매도로 했다 이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100워데이션이 나왔는데 이게 거의 어제 보합까지 붙었다가 이게 뭘 파는 거예요 도대체? 네 선물은 하나입니다. 한 개예요. 현물은 모든 종류별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선물은 그냥 한 종류예요. 지수 선물이잖아요. 지수, 예, 지수 선물. 선물. 예, 지수 코스피 인덱스를. 그럼 예를 들어 코스피 200이면 200이 바스켓 하나예요. 한 바구니예요. 200 종목이 바스켓 한 종목인데 내가 선물을 매도를 해서 과하게 매도를 하면 현물보다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선물이 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저기 뭐 싸니까 요거를 사야 되겠네. 그러면 이거 사는 만큼 200종목 선물 200종목으로 엮여져 있는 200종목의 현물을 팔아버리는 거죠. 이걸 프로그램 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일컬어. 어려워요? 다음에 다시. 자, 다음에 다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네, 네. 좋습니다. 예. 제가 설명하는 걸 못 알아들으면 누구의 설명도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저만큼 쉽게 할 사람 별로 없는데. 오건영 있어요. 오건영. 박석중도 있잖아. 네,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제 이제 그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퓨어 공포, 순수한 공포라고 네네. 했던 그게 이제 떨어지면서 지수가 많이 오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기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였고요. 어디가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고 일요일은 많이 쉽니다, 다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분명히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예. 네. 확진자 무슨 뭐 저 사망자는 아니지만 그 숫자가 살짝 죽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근데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좀 의미가 있다. 스페인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미국은 좀 가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보리스 존슨은 영국 중환자실 갔어요. 집중 치료 받고 있어요. 총리가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또 네. 요거 또 순수한 공포가 다시 느껴지겠죠.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네. 어찌되었건 어제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이 순수한 공포가 떨어졌을 때 반등이 상당히 크다. 순수한 공포로 떨어진 만큼 올라가더라. 아, 이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네? 이로 인한 실물 침체, 즉 셧다운을 통해서 집 밖으로 아예 나오지 않아서 뭐 지금 항공은 90% 꺾인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가 저희한테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떨어지는 거예요. 하반기까지 안 하고 진짜 만약에 이렇게 해서 4월 달에 그냥 수습이 돼. 5월 달에 정상 활동이야. 그럼 푼돈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푼돈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의 V자 반등도 가능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걸 다 감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나의 포지션이 어딘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가진 주식만 눈에 보이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 편향이 들어갑니다. 좋은 뉴스만 귀에 듣고 싶어요. 그렇지. 귀에 거름망이 생겨요. 거름망이. 나쁜 뉴스는 중간에 다 차단돼. 다 떨어져. 좋은 뉴스만 쏙쏙 들어와.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항상 감안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격변의 시기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배우는 거는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저는 사실 어제 한국 시장 보면서 화가 좀 났어요. 왜요? 왜? 지금 뭐 클로로킨이나 해가지고 구충제를 먹으면 낫는다는 뉴스로 난리가 났거든요. 어제. 클로로킨은 구충제는 아니지. 그건 아닙니까? 네, 말라리아 치료제. 말라리아 네, 그러니까 거의 그런 거잖아요. 네. 그 오랫동안 먹었던 거고 쉽게 얘기하면 아프리카 여행 가면 하나씩 까먹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아 그런 걸로 고쳐진다니까 우리가 그런 걸로 고쳐진 걸로 이 고생을 했나 하는 생각을 드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쉽게 네. 고쳐지겠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지. 그래도 뭐 그래도 빨리 좀 고쳐지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생각도 했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다른 뉴스 중에 하나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약간 셧다운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네, 닛산 관련. 네, 그래서 이것도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까먹지 않게 일단 다 얘기하고 얘기할게요.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런 게 좋더라고요. 주주들한테 이렇게 서한을 보내 직접 CEO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참 좋은데 코로나19 사태로 미래가 어떠할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일종의 금융 스트레스를 동반한 나쁜 경기 침체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의미심장한 수준의 감소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익의 감소죠. 네, 네. 아마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중단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당금 지급 중단? 네네. 배당 못한다는 얘기죠. 예, 배당 못한다는 얘기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어제 나온 뉴스와 몇몇 월스트리트 저널 뉴스 중에 제 눈을 훅 뜨게 만든 뉴스가 있어서 그거 먼저 네. 보고 네. 오늘은 이제 즐거운 날이니까 네. 일부러 제가 좀 신중한 모드로 오케이. 네, 잘하고 있어요. 가기 위해서 저 이러면 주식시장이 더 오른다며 제가 이렇게 신중하면 네. 그래서 신중한 모드로 가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가 나온 기사인데 자사주 매입 축소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하겠죠. 네. 실제로 2008년도 이후에 왜 이렇게 미국 시장이 GDP의 2배 이상의 그런 높은 밸류를 받았느냐.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500 정도 돼야 GDP의 1배예요. GDP가 한 20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뭐 한참 멀었는데 거기는 2배가 넘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사주 너무 많이 샀어. 예, 네, 자사주 그래서 19년도에 자사주를 7천억 대 후반 정도 샀었거든요. 7천억 달러? 예, 네, 예, 네, 그렇죠. 제 예, 네, 7천억 달러죠. 미국이니까. 네. 7천 그다음 그리고 올해 원래 아 7,290억. 그다음에 2000년에 예상했던 것은 8천억 정도 수준. 더 살 거다. 예, 네, 더 살 거라고 예상했고 1분기에만도 1,000억 달러대의 자사주, 1,200억에서 한 1,4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다들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지난번에 하원 의장이 그렇지만 돈을 지원해 주는데 자사주 매입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보면 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인데 어찌되었거나 자사주 매입을 못하게 됐을 경우 무슨 말이냐. 미국의 최대 주포가 빠지는 거예요. 수급에서. 수급상. 네, 수급상 최대 주포가 빠지는 겁니다. 그 물량은 안 나오는 물량 아니야? 사면. 그렇죠. 매물 출회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게다가 소각을 하니까 이게 네. 어떤 선순환이 있었냐면 뭐 현금의 재발견 그 손다이크도 했던 얘기인데 ROE를 높이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이게 자본을 죽여버리는 거니까 네. 주식을 사가지고 없애버리면 네, 네, 네. 그 원래 자본금이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사가지고 소각해서 없애버리면 자본금이 주는 거니까 ROE라는 네. 리턴 온 에쿼티거든. 네, 부모가 주는 거니까 네. 당연히 ROE가 올라가죠. 네. ROE가 오르면 되게 좋은 기업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자산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합당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고 가장 강력한 주포라는 거예요. 단순히 매수만이 아니고 그 소각까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ROE를 높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밸류에이션을 엄청나게 높이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렇죠. 태운다고 했다가 몰래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예 아니지. 공시해야 되니까. 그냥 한번 해봤어요. 아, 그 돈 태우면 그 다시 그 형상이 돌아옵니까? 진짜 태우는 건 아니야. 소각이라고 해서 소각장 가서 진짜 불 붙이는 건 아닌데. 증권 이렇게 불 쏘시개로. 아이고야. 알았다고요. 네. 아니 원래 나는 오늘 좀 믿음이 그냥 완전히 깨져버렸어. 난 2년 동안 나와 같이 있어도 걔도 네. 올라온 줄 알았거든. 네. 그런 척 한 거지. 지금.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디지 레이놀드 스트래티지스트인 브레인 레이놀드가 뭐라고 했냐면 09년 이후 미국 기업들은 순 4조 달러의 현금을 미국 증시에 투입했다라고 했어요. 4조 달러. 어마어마한 네.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사서 지가 올렸다는 얘기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참고로 한국의 상장 기업들 자기 주가 올리고 싶다 어떻게 하느냐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라. 그럼 간다. 매입만 하면 가지 않고 소각까지 하면 간다. 참고하세요 상장 기업들. 네. 상장 기업들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아 요즘 많이 사잖아요. 한국은 지금 오히려 네. 지금 자사주 매입 그거 풀어줬지 않습니까? 원래 네. 자사주 매입을 신고를 딱 하면 한 10일 이상 10거래일 이상 나눠가지고 샀어야 돼요. 근데 그냥 원샷을 살 수 있게 이번에 규제를 풀어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주가 매수 많이 그 들어왔고 실제로 바닥에서 많이 샀죠. 아주 땡큐였죠. 근데 그거 그냥 땡큐로 하지 말고 그걸 소각하시면 모든 주주들이 행복해진다. 네. 미국 현금 기준으로 보유 봤을 때. 많은 기업들을 잘 한번 눈여겨볼까요? 그럼? 아니요. 자사주 매입 소각 공시낸 기업들을 봐야죠. 이미 그 공시를 많이 하고 많이 사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정프로 얘기는 네. 이제 현금 보유가 있어야 자사주 매각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금 조달이 아니 지금 사고 있는 기업인데 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게 항상 시차가 안 맞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항상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 바로 하는. 아 지금 있으니까. 사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왜 기다리냐고. 아 그래요? 예, 네, 그렇죠. 지금 사고 있는 데가 그러면서 있다. 같이 투자자야.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무슨 목소리 커지는데? 오늘 조심하세요, 여러분. 오늘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전 주식 관련 얘기를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다른. 아 네. 그리고 이제 공시 네. 보면은 대주주가 그 자기가 사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 들어서 보면. 내가 살게. 아 이 네. 정도면. 그런 회사들도 보면 좋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이제. 진짜 주가까지 상승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각. 예, 소각을 해주면 ROE가 올라가는 거니까. 불을 붙여야 된다 이거죠. 예,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 다른 할 말도 많지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7%대. 아 여기는 뭐 하루에 요즘 변동성이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또다시 7% 올라가면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네. S&P는 7.03, 다우 7.7, 나스닥 7.3. 그리고 유로스탁도 많이 올랐습니다. 4.9, 유로스탁 4.9, 영국은 3.08, 프랑스 4.6, 독일은 5.7% 올랐습니다. 네. 이미 그 아시아 쪽에서 치료제 개발에 대한 뉴스가 이미 있었고요. 그게 전달돼서 유럽 강세가 되어졌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코멘트들도 저기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좋은 징조일 수 있다. 우리는 터널 끝에서 빛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다시 늘어난다면 또 조금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일드도 그렇고 뭔가 예봉이 꺾이고 나면 다시 올라가긴 쉽진 않아요. 네. 네. 확연하지 않으면. 네, 네. 네. 그래서 그 포인트는 항상 기억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늘 제가 확인하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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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지수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100.79.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국 시장의 상승 이루어지는 걸 반등이라고 보고요. 이건 랠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예. 네. 랠리까지 하려면 뭐 달러가 95로 떨어져. 저의 이 말을 듣고 계속 랠리를 해 주기를 바라면서. 네. 그다음에 그 유로 달러 1.07, 달러엔 109.25, 달러 원 1224원. 이것도 이제 시간에 해서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달러 위안은 7.10입니다. 그다음에 그 미국 그 금리물들이 다들 올랐어요. 10년물은 8.8bp, 2년물은 5.5bp, 30년물은 6.5bp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값이 많이 올랐죠. 금값이 1,700불. 아. 예. 그렇게 올랐어요? 예, 금값이. 그래서 1,700원? 예? 1,700원? 1,704달러. 1,700원이라니요. 아, 1,700달러. 1,700원이라니요. 온스겠죠. 온스. 많이 올랐네. 네. 1,600이었어요. 근데 1,700 지금 네. 7자 처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그 하나의 예시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야, 이 한 6조 정도, 6조 달러 정도 펼쳤는데 얘네가 20조 대잖아요. GDP가 어마무시한 돈을 푼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어디든가 갖다 박혀야 되는데 이번에는 실물 시장에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현금 유동이 늘어나겠죠. 인플레이션은 저는 이 현금의 통화 승수가 상당히 중요하다. 뺑뺑이 도는 숫자가 네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물에 들어갔으니까 뺑뺑이 도는 속도는 당연히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이번에는 진짜 인플레이션을 단기적으로 어떻든지 간에 자극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금값이 오르는 것을 통해서 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네. WTI는 26.5인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1천만 배럴 감산에 대해서 러시아 사우디 미국이 아마 뭔가 협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네. 구리도 1.3% 올랐고요.
상하이는 어제 0.6% 빠졌고 항세은 2.2 상승, 보베스파 6.5 네. 올랐습니다. 기술주들이 어제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기술주들이 네. 가장 많이 올랐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0% 올랐고요. 애플 8.7, 아마존 4.7, 마이크로소프트 7.4, 알파벳 8.2, 인텔 7.8, 퀄컴 8.7,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12.4. 야, 대박이네. 네, 어플라이드 9.1, AMD 11.5, 유니버스 디스플레이 10.4, 테슬라 7.5, 넷플릭스 5.0, 웰스파고 9.1, 벅셔가 제일 조금 올랐습니다. 3.8, 알리바바 4.9, MGM 리조트 이런 회사들은 22%, 콜스 22%, MGM 22%, 네, 노드스트롬 24%. 그러니까 이게 위험 그 아. 이거 이거에 의해서 타격을 입었던 워낙 애들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아까 감산 관련해서는 노르웨이나 브라질 등도 감산 합의에 뭔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해야 되겠죠.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고요. 하여튼 한국은 지금 한 20포인트대의 상승을 선물시장에서 반영했다. 야간 선물시장에서 그런 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막 속보가 전달이 됐네요. 네.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6.4조 원. 대박이네요. 6.4조? 네, 6조 4천억 그러니까. 원. 네, 그러니까 원래 6조를 지킬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3% 상승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반도체가 아마 뭐 안 봐도 비디오인데 네. 반도체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을 거고요. 핸드셋이 조금 빠졌을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서버가 너무 잘 돌아가 막 미친 듯이 돌아가잖아요. 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 트래픽 700% 폭증이니까 이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 지난 3년간 봤을 때 이쪽은 뭐야 데이터 센터는 꾸준한 게 아니고 몰릴 때 확 몰립니다. 그러면서 슈퍼 사이클을 만들고 가격을 높여 주는데요. 지금 반도체에서 지금은 당장은 너무 뜨겁고 좋은데 하나 고민할 게 바로 그 IM 사업부가 올해 이번에 크게 나쁘진 않을 건데 2분기는 떨어질 거라고 저희 예상하는데 네. 즉 핸드셋이 안 팔리고 있어요. 네. 1분기 기준으로 뭐 한 10몇 프로에서 20몇 프로 사이인데 네. 중국은 폭락했고 삼성은 그나마 선방했을 겁니다. 근데 네. 이게 만약 계속 빠지면 문제예요. 노트북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노트북. 아니죠. 안 돼? 노트북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바꿉니까? 아,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 5만 몇천 대 산대요. 아니 근데 그 네. 한국에서 5만 전 세계 계속 노트북, 핸드폰은 1년에 몇 대 팔려요? 그램이 좋다, 그램. 핸드폰 몇 대 팔려요, 1년에? 아, 억대인데. 15억대야. 아, 13억대에서 15억대가 팔려 1년에. 네, 15억대가 네. 팔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많겠습니까? 뭐가 많겠습니까? 그렇죠. 최고 많은 데가 여기에 모바일 사업이에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죽으면은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하반기까지 실물이 악화될 것인지 잘 봐야 되죠. 그럼 만약에 실물 경기 악화돼서 휴대폰도 아무도 안 사 이러면은 반도체에서 꺾이는 그때 되면. 아.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중 모드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저 신영한 금융투자 본부장님이 빨리 오라고 지금 채팅 남기셨어요. 네. 네. 얼른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부장님 참 이거 좀 갖고 와세요. 예. 제 장이 안 좋은데. 네, 아침마다. 네, 네. 저 꼭 챙겨 드릴라. 깜빡이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거 꼭 장보하십시오. 네? 네. BP도입니다. 하루에 두 개씩? 네. 네, 네. 그 제시하고 같이 드세요. 제가 목걸이에 걸리는지 한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